저는 이 통조림 옥수수 한 통을 준비를 했어요. 네. 근데 이 통조림 옥수수를 준비해 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. 물을 정말 확실하게 빼주셔야 되고요. 시간이 좀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물을 빼놓고 정말 30분 이상 놔두셔야 돼요. 근데 왜 물을 빼줘야 돼요? 콘치즈에는요, 이 수분이 많으면 버터나 이 치즈에 의해서 분리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요. 수분 때문이구나. 네, 들더라고요.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네. 느낌이 강해지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통조림의 국물은 꼭 빼줘야 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국물은 꼭 빼라. 자, 먼저 옥수수를 넣을게요. 네. 수분을 수분이 잘 빠졌네요. 아, 저 정도 빼야 되는구나. 푸슬푸슬해 보입니다. 네. 수분을 바짝 네. 빼줘야 돼요. 네. 네. 그리고 좀 더 맛의 감칠맛을 살려줄 바로 맛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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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울린다. 맛있겠다. 그거 어울려. 진짜 맛있는데, 야. 게맛살 한 줄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. 네. 그리고 빨간색과 노란색 파프리카를 넣어줄게요. 자, 그리고 여기에 양념을 넣을 건데요. 양념이 두 가지가 딱 들어갑니다. 두 가지?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가요? 두 가지가 끝이에요. 먼저 마요네즈입니다. 마요네즈. 와. 마요네즈는 반 컵을 넣어줄게요. 그리고 여기에 설탕을 한 큰술 넣어주셔야 됩니다. 아, 진짜 맛있겠다. 설탕 한 큰술. 자, 그리고 잘 버무려주세요. 아니, 아. 저는 지금 아까 딱 마요네즈를 드시는 순간 나 그냥 저대로 비벼먹고 싶어. 저대로만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다. 이대로 드시면 콘샐러드. 네, 콘샐러드. 콘샐러드. 대박이다. 자, 그러면 제가 바로 이제 조리를 해볼 건데요. 네. 저는 이제 무쇠팬을 좀 준비를 했어요. 이 요리가 사실은 빨리 굳기 때문에 온도 유지를 위해서 무쇠팬이 좋습니다. 네. 만약에 무쇠팬이 없다 하면 집에 후라이팬 중에 가장 좀 두꺼운 후라이팬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오랫동안. 자, 여기에 버터는 두 조각 정도 네, 넣어주도록 할게요. 와, 버터까지. 아, 얼마나 고소하겠습니까? 아, 아우. 풍미도 막. 아우, 저 소리 보세요. 장난 아닐 것 같아요. 가라. 야. 정말. 자, 버터가 이렇게 녹기 시작하면은요, 바로 이 준비해놓은 옥수수를 바로 넣어주세요. 아, 아 저거구나. 아, 맛있네요. 아. 와. 보기만 해도. 오, 이 향 봐요, 여러분. 바로 와요? 가장 빨리 와요, 지금 아, 향이. 아, 향이 너무 아, 좋다. 어떡해. 어우, 이 향. 아, 여러분, 저어주시는 거 없어요? 네. 이 상태에서 오! 뭐가 들어가냐? 모짜렐라 치즈. 모짜렐라 치즈 듬뿍. 듬뿍. 두 컵 들어갑니다, 두 컵. 듬뿍. 와. 이거 못 참어. 그리고.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오븐에 들어가게 되면은 위에가 치즈가 노릇노릇 되잖아요. 그러면은 약간 치즈가 약간 씹는 느낌이 생기지만 네. 좀 쫀득쫀득하고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븐에 넣지 말고 그냥 프라이팬에. 저는 저게 좋을 것 같아. 쭉 늘어나는 이 모짜렐라 이 콘치즈와 함께. 진짜 더위 이겨낼 힘이 샘솟는다 진짜. 샘솟다 못해 지금 닭살 돌았어. 와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파슬리 가루 한 꼬집을. 아, 시원해. 이쁘다, 이뻐. 어우, 시원해. 어머, 어떻게 저 색감이 저렇게 사람을 시원하게 해요? 자,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와. 먹고 싶어요. 와. 이미 너무 고소하고 너무 행복하네요.